자, 이번 시간에는 145쪽 등기 대상입니다. 자, 우리가 등기 대상이라 해놓고 나서 거기 등기 사항이라는 그 타이틀이 써 있어요. 그럼 등기 대상, 등기 사항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일단 뭐예요? 일단, 자, 제목이 뭐라고? 등기 대상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사항이라고도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가 뭐예요? 등기부가 이렇게, 등기부가 표제부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을구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나눠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 등기, 부동산 등기부니까, 토지 등기부냐, 건물 등기부냐. 그러니까 이 토지나 건물이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모든 뭐예요? 모든 토지나 모든 건물이 등기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사항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 있죠? 이렇게 써 있는 내용. 충청도 100. 답, 면적 500. 1번, 이렇게 소유권 보전등기 값. 이렇게 등기부에 써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등기사항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사항 얘기했을 때, 등기사항 있죠? 부동산 전부가 등기사항이 되느냐. 부동산 일부 있죠? 그 다음에, 자, 이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 중에 있죠? 써 있는 내용 중에. 아까 우리 있죠? 우리가 변경 등기는 그 등기사항 중에 일부가 후발적 사유가 생긴다. 일부가 원시적으로 잘못됐다. 이게 등기사항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자, 등기 대상이다, 등기사항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대상, 부동산 토지나 건물이 다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등기 대상이 되는 거하고. 근데 등기부에 써 있는 전부가, 자, 이 전부가 아니면 일부가,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등기 사항의 전부 일부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항과 전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전부. 왜냐면 이게 면적이 500제곱미터니까 이 등기부 표제부를 만들려면 이 등기 뭐예요?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인데, 부동산 일부를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뭐예요? 이 자기 땅의 면적의 500제곱미터를 농사지면서 잘 살고 있는데 몸이 아프셨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그럼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전부를 기본해요. 근데 시험 문제는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나오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농을 해갖고 자 농사를 짓고 싶은데 땅이 없으니까 자기가 땅을 사기에는 뭐예요? 돈이 버거우니까 남이 땅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어르신 내가 500제곱미터를 자 내가 뭐예요? 사용하고 예,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돈을 월 100만원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뭐예요? 500제곱미터를 사용해도 200을 버는데 100만원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니까 갑이 그럼 반만 쓰겠다. 250 쓰고 뭐예요? 250만 쓰고 자 100만원 드리겠다라고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예요? 여기 실체법도 등기상, 절차법도 등기상은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어디 보시냐면 거기 146페이지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등기할 사항의 물건, 그래서 사항가리 1번 뭐가 써 있냐면 부동산 등기의 물건 사건의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보세요. 1번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의 물건은 부동산이며 그 중에서 토지 건물이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만 우리가 배워요. 근데 2번 모든 부동산이 등기 대상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사건의 목적. 사건의 목적이 뭐예요? 사인과 사인 간에 거래 대상이 되는 것만 아, 그게 뭐예요? 등기 대상이다. 그러므로 바다 밑에 땅은 뭐예요? 토지. 자, 그건 토지 자체가 안 돼요. 예, 바다 밑에 땅은. 그러니까 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 3번을 줄쳐보시면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 따라서 도로법상의 도로. 합적법상의 하천 얘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천법상의 하천이 있어요. 예, 하천이 있다. 하천. 하천법상의 하천. 자, 이렇게 뭐예요? 하천법상의 하천이 있다. 이 하천은 뭐예요?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 가장 기본적으로, 자, 남한테 이전 등기 하거나 돈이 필요하면 저당권 등기,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고, 예, 저당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고, 이게 가능하다. 하천. 근데,
하천은 뭐예요? 하천은 일단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예요? 낙동강 뭐 있죠? 낙동강 거기 무슨 자 낙동강 무슨 그 폐수 사건인가 뭐 있죠? 그런 사건이 나갔고 그러니까 거기다 뭐 독극 물고 그러면 위험하다는 게 그러니까 남한테 빌려주지 말라는 게 무슨 물건 안 된다는 게 용익 물건 안 된다. 여기. 예, 하천 용익 물건하고 예, 임차권 있죠? 임차권 이런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자, 남한테 빌려주지 말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제안을 받죠. 제안을 받더라도 일단 뭐예요? 이전 등기나 저당권이 가능하니까 등기는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 응? 그다음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보충글에서 하천법에 따른 등기사항의 범위에서 대상 있고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대표적으로 2번 등기할 수 있는 경우 있죠. 그래서 여기 자, 1번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해서는 소유권 동그라미. 저당권 이 두 가지만 일단 하세요.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거기 3번 등기할 수 없는 경우에서 없는 경우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있죠? 용익물권 등기를 할 수 없다. 절대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 용익물권 등기를 남한테 땅을 빌려 주지 말라. 하천을 빌려 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항상 기본적으로 하천은 관리는 국가만이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예요. 취지. 그다음에 거기 쌍가리 2번 부동산 있죠? 부동산의 전부인 일필지 토지와 일동 건물 또는 집합 건물의 경우에 일동 건물을 구분한 구조상 이용상 동기소를 갖춘 구분 건물은 등기 대상이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등기 대상. 항상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데 뭐예요? 과연 이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될 것 같으냐, 아니겠어요, 일부가. 예,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그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했을 때, 이렇게, 어디에 을구의 1번 용의물건, 이렇게 지상권 설정 등기 하죠? 이 지상권 등기는 목적과 범위를 써요. 항상 등기부상에 뭘 써요? 이 범위를 써서 세상 사람들한테 뭐예요? 이 등기부상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주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상권자가 남의 땅 전부를 쓰는지 일부 쓰는지 뭐예요? 안다니까. 그러니까 용익물권 있죠? 용익물권.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자 147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4번 그 별 표시가 중요해요.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물건과 용익물권과 용익물권과 무슨 물건은 용익물권과 임차권 있죠? 임차권. 이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등기를. 자, 이 등기를. 왜?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범위 정해서 이렇게 범위를 목적은 남의 땅에 뭐예요? 수목을 소유할 목적이다. 범위는 뭐예요? 전부라면 오획 전부죠? 일부라면 뭐예요? 남쪽 250제곱미터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도면을 지적도 도면을 그려내요.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땅 이 전부 중에 이 남쪽으로 뭐예요? 남쪽으로 예, 남쪽을 얼마 쓰겠다. 남쪽으로 250 쓰겠다라고 이렇게 도면을 그려내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 창조 시험 문제 그 전세권도 마찬가지. 부동산 건물, 부동산 토지나 건물의 자 일부라면 뭘 그려내라고 쓰는 사항의 전부를 전부가 아니 일부라면 전부는 필요 없어요. 일부 있듯 도면 그려내는 거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용익물권 임차권은 뭐에 대해서 가능하다?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뭐가 아니면? 용익물권과 임차권이 아닌 것은 뭐예요? 아닌 것은 자 당연히 뭐할 필요 없어요. 용익물권과 임차권이 아닌 것은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으로 소유권,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뭐가 안 되고 소유권 이전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저당권 안 돼요. 안 된다 하는 게 저당권 안 된다. 항상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것은 무슨 물건뿐이 없다? 용익 물건만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147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4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므로 분할 절차 없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 물건 가려 읽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과 임차 등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권리 일부가 뭐냐니까 권리 일부인 지분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저당권은 가능하나 용익물권은 등기하지 못한다 그 얘기죠. 이거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셔야 돼. 이해하고 놓고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부동산 전부는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소유권이나 저당권 못해도. 당연히 뭐 용익물권은 가능하다는 용익물권은 뭐 하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임차권은 뭘 정해? 범위를 정할 수 있다니까, 범위를. 이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 그 등기할 수 있다니까. 왜 세상 사람들한테 공시해 주니까. 이 범위가 어디라는 걸. 누가 딱 봐도, 아, 이건 전부 쓰는구나, 일부 쓰는구나, 알수 있잖아.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지 나올 때 지상권, 그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수 없다. 그거 틀린 말이다.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땅을 분할하지 않고 용익물권 등기를 할수 있다.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그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부동산 일부가 아니라, 이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갑이란 사람이, 자기 땅을 뭐예요? 자기 땅을, 이 땅이 갑의, 이땅 하나가 갑의 소유권자예요. 이걸 우리가 단독 소유라고 얘기해요. 근데 땅은 하나인데,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소유권자가 두 명이에요. 그이 사람이 땅 하나를 두 사람이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공유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공유부동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사람은 소유권의 전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갑이 소유권에 뭘 갖고 있어요? 일부를 가지고 있어요. 일부를. 자, 이 을도 뭐라고? 소유권에 뭘 갖고 있어요? 소유권에 일부를 갖고 있어요. 네, 소유권에 뭘 갖고 있다? 일부. 소유권에 뭘 갖고 있다? 일부를 갖고 있다. 소유권의 일부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갑이 소유권의 일부, 우리 소유권의 일부를 갖고 있죠? 그랬을 때, 지금 뭐예요? 이땅 하나를 갑과 을이 두 사람의 소유권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갖고 있는데, 소유권의 일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는 등기 대상이 되는 건, 등기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근데 우리가 일부를 너무 말이 길으니까 짤 줄여보자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줄이는데 뭐라 얘기해요? 자, 땅짓자. 땅을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분이라고. 분지라고 읽으면 안 돼. 큰일 나. 지분이에요. 지분. 땅을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다. 공유 지분. 지분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권리의 일부예요. 뭐의 일부라고? 예, 권리의 일부다. 네, 권리의 일부. 예, 권리의 일부. 자, 다른 말로 뭐예요, 이건? 예, 공유 지분 얘기입니다. 지분. 그러면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용익은 뭐예요? 용익은. 용익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마음대로 뭐하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자,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죠? 이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뭐예요? 용자고 뭐라고? 익자. 요걸 따서 우리가 뭐예요? 용익물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익물권.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권이다. 그러면 사용하고 수익해야 되는데 이 소유권의 일부 권리라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아, 부동산은 보이잖아요. 토지나 건물은. 그 부동산은 보이니까 부동산은 뭐할수 있어요? 아, 그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당연히 되는데, 부동산은 당연히 용익물권은 되는데,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는데, 응? 이건 사용하지 못하죠. 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때. 자,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일단, 소유권의 일부를 아는 것은, 자, 일단 뭐예요? 자, 뭐부터? 이전 등기 저당,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공유자. 갑이 뭐라고? 2분의 1이고. 공유자 뭐라고? 을이 2분의 1. 공유자 갑이 2분의 1이고, 을이 뭐라고?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 공유자 갑이 2분의 1이고, 공유자 을이 2분의 1이잖아요. 응?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갑이란 사람이 이 공유부동산은 두 사람이 동의를 안 하면 이 부동산을 처분을 못 해요. 절대 못 합니다. 동의 안 하면 처분 못 해요. 근데 돈이 필요하면 자기 지분은 처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2번 뭐라고? 자, 갑의 2분의 1에 뭐예요? 전부를 뭐할수 있어요? 이전 등기 할수 있어요. 갑의 2분의 1이 전부 이전 등기. 아니, 뭐예요? 갑의 2분의 1의 일부. 예, 4분의 1이 이전 등기. 이게 가능해요. 자, 누구한테? 병한테 뭐라고? 4분의 1. 이런 식으로 등기할 수 있다.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지분. 우리가 이걸 뭐라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권리 일부를, 자기가 갖고 있는 일부를 뭐할수 있는 거예요?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을구에다가 이렇게 1번. 갑에 뭐라고? 2분의 1의 저당권 설정 등기.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 있다.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 있다. 팔 수도 있고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자, 이 소유권 보존등기 이거는 가능한데. 자, 왜? 이 보존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냐면 등기 형식이 부동산이 하나 있으면 등기부도 하나를 가져야 돼. 등기부도 하나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에요.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다.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다.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갑, 을, 병 이 세 사람이 바다를 매립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매립해서 몇 분의 몇이 3분의 1씩 뭘 갖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다. 몇 분의 몇씩?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3분의 1씩 지분을 이렇게 3분의 1씩 뭘 갖고 있는데,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뭐예요? 이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하나니까 등기부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를.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공유자. 갑. 3분의 1. 공유자 을 3분의 1. 공유자 병 3분의 1. 이렇게 등기부에 써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는 하나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갑이 내 것만 해달래. 얘도 내 것만 해달래. 얘도 내 것만 해달래.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 해달래. 그러면 부동산 안에 등기부가 세개 만들어지면 뭐예요? 자, 등기부 형식에 반한다는 게 절대 할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지분만에 이렇게 뭐예요?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면 자기 지분만이란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는 건 보존등기와 상속등기. 특히 상속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속등기도.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자기 것만 상속등기 해달라면 안 돼요. 상속인 전원이 하든가. 아, 1인 또는 다수가, 1인 또는 2도 또 다수가 전원을 위해서 할수 있는 건 가능하지. 응? 그래서 뭐라 외우자는 게 부일령 이렇게 외우자는 게 부일령. 부일령. 저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자, 이렇게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 보상 없다. 자, 이렇게 좀 외워두자. 보상 없다. 자, 외우자니. 뭐라고? 부일용,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무슨 물건만? 용익 물건만. 자, 부동산 일부의 용익 물건. 저당권하고, 소유권 등기는 지분에 대해서. 자기 집만의 보존등기와 무슨 등기 안 된다고? 상속등기 안 된다. 자, 이렇게. 부동산 일부, 부동산. 무슨 물건만? 용익 물건. 그 다음에, 자, 뭐하고 뭐는? 저당권하고 이전등기는 지분에 대해서. 요렇게는 가능해요, 요렇게는. 근데, 반대로. 부동산 일부는 지분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 자, 이, 용익 물건은 지분에 대해서 할수 없고, 저당권이나 이전등기는 뭐에 대해서 할수 없고, 부동산에 대해서 할수 없고. 자, 이렇게 보자. 붙어 있는 건 된다 그랬죠? 부동산 일부의 용익 물건은 가능하고, 공유 지분의 저당권이나 이전등기는 가능한데, 반대로 뭐예요? 부동산 일부는 용익 물건은 지분에 대해서 용익 물건. 왜? 점유를 못하니까. 안 된다. 응?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이거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자, 몇 페이지에 148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거기 문제 대표 이제 보면, 자,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고 대표적인 하청이 있다 그랬어요. 자, 1필지 토지 특정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저당권, 지상권 등기를 하지 못한다. 말도 안 되지. 분할하지 않더라도. 그 일부 자체에 등기부상의 뭐예요?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건물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를 할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없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그대로 반대로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중,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거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문을 잘 보시면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물론 거기, 그 동그라미 이번에 주의 토지 토양권 있죠? 민법 시간에 배우세요. 등기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등기상의 권리, 그래서, 그 박스 그림에 이제 있지만, 거기 등기상 권리에서, 자, 실체법상, 민법상 등기할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고, 절차법상 등기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동산 물권이다 써 있는데, 거기 2번.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할 사항의 권리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 다섯 개 물권과, 권리주권 부기 등기하죠? 채권 담보권, 임차권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 담보권, 그 저당권 부질권, 자, 그 얘기예요. 저당권 부질권, 쉽게 얘기해요. 그것도. 자, 권리주권하고 채권담보권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저당권은 저당권자가 뭐일 때는 개인일 때는 뭐예요? 자, 저당권부질권이고 법인일 때는 채권담보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권리주권, 채권담보권 있죠? 저당권부 채권담보권, 자, 법인일 때. 그다음에 임차권 환매권 있죠? 그래요. 특히 임차권 환매권은 뭐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자, 거기 줄 쳐보세요. 3번. 권리 일부인 지분의 경우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없지만, 공시가 가능하므로, 지분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는 가능하다. 그러나 지분은 용익물권 등기할 수 없다.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 쌍가립은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 그래서, 물권이 이제 민법 시간에 이제 8개 중에서 3개. 자, 여기, 점유권, 유치권, 직권 있죠? 이거는 대상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이번에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등기 능력은 있지만 등기하에 처분할 수 있, 자,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그 특히 이제 주의토지통행권 줄 치세요. 아,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예, 주의토지통행권. 아무리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의토지통행권은 등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어디에 150페이지에 그 유효요건이 나와요. 유효요건이 나온다. 그 유효요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말 그대로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고 뭐하기 위해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게요. 자,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고 뭐하기 위한 유효하기 위한 요건 얘기입니다. 요건, 유효요건 얘기입니다. 유효요건은 실체적 유효, 형식적 유효요건과 실체적 유효요건인데, 형식적으로 한 건 법적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법이 정했는데, 우리가 법 몇 조에, 이렇게 법 29조에, 11개에 뭐가 있어요? 11개에 각하사유가 있어요. 예, 각하사유가 있다.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거절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등기를 신청해 왔는데, 11개의 각하사유가 있죠? 등기가 11개의 각하사유를 보고, 등기를 각하해야 되는데, 실수했어요. 실수해서 뭐 하지 못하고, 각하지 못하고, 등기가 이제 실행이 됐어요. 등기가 실행됐다는 건 등기부에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그 등기부를 만들어줬을 때 과연 이 등기가 법을 위반했는데 형식적으로 이제 각하사유를 위반해서 등기가 각하지 못하고 실행돼서 법을 위반했는데 그 등기를 무조건 무효로 볼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유효요건을 뭐예요? 형식적 유효요건과 무슨 요건으로? 실체적 유효 요건으로 있죠? 요건으로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데. 자, 따집니다. 두 가지. 그런데 대부분 이제 판례예요. 판례. 예, 판례이기 때문에 기본 판례만 일단 보시는데 거기 이제 뭐예요? 거기 일단 형식적 요건 중에 등기는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등기가 없다면 등기가 유효인지 뭐인지 따질 거 없으니까 그 얘기고. 자, 거기 이번에 관할 등기소에, 자, 한마디로 이제 관할 등기소. 관할 등기소에 해야 되는데, 관할 등기소 위반이라든가. 그 다음, 두 번째, 자, 29, 이게 1호예요. 2호, 사건이 뭐예요? 등기할 것이 뭐예요? 아닌 경우 있죠? 아닌 경우. 이게 2호예요, 2호. 2호. 1호가 2호. 이건 절대 무효예요. 이게 절대 무효니까, 이거는 뭐예요? 뭐, 유효, 무효 따질 것도 없어요. 무조건 절대 무효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쌍가리 이번에 관할 등기소 신청 얘기죠? 그 이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관할 위반 등기 신청은 각하하고 각하지 못한 건 절대 무효니까 이거 유효 뭐 따질 것도 아니고. 거기 마찬가지예요. 쌍가리 3번 등기할 사항이 있고. 그래서 여기 자,
자, 동그라미 번에 사건이 등기할 곳이 아닌 경우 있죠? 자, 그래서 각하지 못하고 실행한 등기는 절대 무효다. 이렇게 한마디로 거기 1번에 따라서 거기 1번에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적이나 절차법적으로 등기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권리에 되는데, 공유소멸의 토지, 모대라수, 점유권, 유치권, 이런 거는 뭐예요? 실수해서 등기 받아줘 봤자 이건 절대 무효다. 그런 개념이에요. 실체관계 부합 여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자, 근데 거기 쌍가루 4번, 그걸 별표합니다. 쌍가루 4번 별표하시고. 자, 등기 신청의 적법 절차 얘기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절차상에 뭐예요? 절차상, 적법 절차 얘기입니다. 적법 절차. 예, 적법 절차 얘기입니다. 적법 절차. 예, 절차상의 하자 얘기입니다. 하자. 그러면,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하지만, 절차의 하자가 있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아니게요. 그래서 여기 출처 보세요.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사항과 실체관계에 일치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예컨대 무권대리인이 등기했다. 자, 사자 명의로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 인감명이 뭐가 됐다? 인감명이 위조가 됐다. 아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무권대리인 사자명이 인감명 위조가 됐다. 자, 등기를 각하해야 되는데 각하지 못하고 등기가 실행됐다. 아니죠. 절대 무효냐? 그렇지 않다니까.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뭐예요? 부합이 된다면 이 등기 유효로 보자는 게 이게 예, 이게 대법원 판례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예컨대,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 갑이 소유권자. 누가 이 정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서, 예, 귀향해서 땅을 보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니까, 자, 누가 이 갑이란 사람의 토지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연락해 주겠다. 이분이 돌아가셔갖고, 이분이 사망하셔갖고,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997조에서 을하고 병이 얘네들이 소유권자다. 정의 얘네들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해갖고 여기다 이제 2번 이전 등기해갖고 자, 이 정의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일단 우리 민법 187조에는 상속이 있으면 상속인들은 처분하려면 자, 상속인은 등기해놓고 팔아라. 그리고 등기법에는 뭐라고? 항상 당사자가 뭐예요? 등기세에 와서 신청하라니까. 근데 이분 돌아가신 분이 등기해줬어요. 근데 법은 하자가 있지만 이 사람한테 돈 주고 산 건 맞아요. 실체관계는 부합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공신력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자, 공신력이 없어갖고 자, 그, 공신력이 없어갖고, 뭐예요? 무조건 등기가, 무효를 시켜야 되는데. 그 다음, 법을 좀 위반했지만, 실체 관계가 부합되니까, 어차피 이 등기가 뭐예요? 무효라고 해갖고, 만약에 여기다 뭐예요? 3번. 2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말소시켜버리고. 다시 4번 이전 등기 뭐예요? 상속을 해서, 을하고 병하고 집어넣고. 그래봤자 뭐예요? 얘가 얘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이전 등기 누구한테 와요? 저한테 와요. 그 소유권 어차피 누구한테 와요? 예. 자, 이 저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에 대해서 무조건 무효라고 한다면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뭐가 낭비가 돼. 이 정의라고 하는 이 국민들께서는 예, 국민은 이 세금을 두 번 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비록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라갖고 그 등기를 유효로 하자. 마찬가지예요. 무권대리인이 인감률 위조해갖고 이 지금 뭐예요? 이 사촌 동생 이 정이라는 놈이 공문서 위조 갖고 누구한테 을한테 뭐예요? 내가 진짜 뭐예요?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내 사촌 형인데 내가 뭐예요?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다. 팔았어요. 그럼 비록 법을 위반했지만 나중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작은 아버지가 찾아왔고 미안하다. 못난 아들 도 갖고 손해배상 다 해주고 피해보상까지 다 해주고 나서 돈을 모여 자 돈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갑이
인정해갖고 얘한테 파는 걸로 하겠다라고 실체관계가 부합돼요. 유의하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절차상에 여기 이제 자 보세요. 다시 그 153페이지 동그라미 이번에 자 등기의 유효무효는 절차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체관계 부합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따라서 위조된 인감융에 실행한 등기는 문서가 위조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실체관계가 부합되지 아니해서 무효인 것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실체관계가 부합됐다면 인감융에 의해서 김사기가 등기한 것은 무효지만 두 사람이 계약을 맺고 뭐예요 계약을 맺고 약간 뭐예요 위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계약상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무조건 유효로 보자. 그게 이제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응?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만약에 나와서 뭐가 나오면 무권대리인 나오게 되면 맨 끝에 유예예요. 사자명이 죽은 사람명이 유예예요. 죽은 사람명이. 그다음에 인감이 위조가 됐죠? 이것도 이제 유예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뭐라 위유자고 만약에 뭐예요 무대가 뭐예요 사위로 뭐예요 실체적으로 뭐하다는 게 유의하다 이렇게 외우자는 게 무대가 사위감으로 실체적으로 유의하다 무대가 사위감으로 실체적으로 유의하다 이제 그렇게 좀 외우자니까 이게 이제 판례니까 좀 외워두자니까 그다음에 중복 등기 얘기예요 중복 등기는 등기부가 두개 있으면 안 돼요 자두개 있으면 안 되니까 항상 선등기가 유의해요 선등기 유의하다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요 등기부가 두 개요 1번 보존등기 갑 등기부가 두 개요 선등기 위에 아버지가 해놓은 걸 모르고 자식이 나중에 했어요 아버지가 한게 원인 뭐야 아니면 항상 선등기가 위에 항상 뭐예요 중복등기 선등기 여기 153페이지에 쌍가로번 중복등기가 아니고 송그라미 1번 등기명인이 동일하다는 게요 그러면 동일 부동산에 관해서 명의자가 동일한 이중의 보존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하나의 부동산 하나의 기재의 원칙상 먼저 행하진 등기가 유효하고 뒤에 행하진 등기는 뭐예요? 무효다. 선등기가 유효해요. 동일 명의인이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동일 부동산에 관한 명의자가 달리하는 이중의 보존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면 선등기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항상 뭐예요? 뒤에 등기 실체가 부합되고 그런 안 따져요. 무조건 선등기 유예예요. 그래서 중복등기 중복선 중복등기는 선등기다. 중복선 그렇게 기억합니다. 중복선. 자, 실체관계 유효요건이긴데 넘겨보시면 그 판례 있죠? 중요한 게 판례예요. 154페이지 판례의 원칙에 완화 있죠? 방금 아까 쌍가루 4번 별표라 그랬죠? 아, 여기도 154페이지 쌍가루 3번 판례 원칙에 완화 있죠? 그걸 별표하세요. 자, 그래서 판례가 완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시 얘기하지만 법을 위반했더라도 실체관계 부합이 중요하니까 이걸 제목을 뭐예요? 판례에 완화예요. 네, 판례가 완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니게요. 네 가지 보자. 아니게요. 자, 첫 번째가 중간 생각된 게요. 뭐라고? 중간 생각된 게다. 자, 우리가 모두 생략등기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생략됐다.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다. 그럼 부특법이라고 치자. 제목을 줄여보자. 부특법에. 부특법이다. 부특법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부특법에. 그러면 이 법에서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럼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 2번 이전등기 을이에요. 3번 이전등기 병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등기 보니까 갑이에요. 2번 이전등기 을이에요. 아, 이전등기 병이에요. 이두 등기비를 비교해 볼때이 등기가 문제가 뭐냐 하게 되면 중간이 빠진 거야. 이걸 우리가 이름을 중간이 빠진 등기다 아니죠. 그럼 이게 뭐 문제예요? 이걸 위반했다 법은. 그럼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 단속 조항이에요. 효력 발생 조항이 아니다. 행위자만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을 취하더라도 이 병이 얘나 얘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이 등기 유효하다니까. 이거 믿고 사도 상관없다니까. 소유권 취득한다니까. 자, 이게 부특법. 뭐, 민법에도 옛날에 문제 나왔던, 한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강행 규정이에요.
단속조항이고 행위자만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중과세납등기는 절대 어디는 토지거래 일단 기본 많이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 토지를 거래하는데 허가를 받는 구역에서는 자 예약 예 빼버리고 예약서 얘네들이 허가서 아무리 놔도 상관없 소용없다는 얘기가 빠졌으니까 무조건 무효. 하여튼 중간세약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효. 중간세약등기 토지거래 허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거기 155페이지에 자 니은 유효성의 여부 이렇게 써놨죠? 여부 이렇게 써놔갖고 자 거기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 세 번째 줄에 자 줄 치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 허가 없이 순차로 매수해서 최종 매수인이 생략등기 합의로 해서 자신과 최초 매도인 당사자들에서 허가를 받아 경리한 등기는 무조건 무효예요. 무조건 무효다. 이거부터 보자니까. 그러니까 그거부터 외우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무효다. 모두세납등기는 그거예요. 모두세납등기는 일단 처음부터 머리둘자예요. 자 누가 양수인 병이 보존등기 한 거예요. 양수인. 1번 소유권 보존등기. 얘가 보존등기 했어요. 처음부터 생각됐죠? 자, 이것도 실체관계 아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미등기 뭐라고? 미등기 부동산에 누가 양수인이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양수인이 보존등기 했다.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 그 2번에 있죠. 무효등기용은 나중에 조금 자 심화 과정에서 다루고 2번의 실체와 다른 원인에 대한 등기 있죠. 이렇게 써 있죠. 법률 행위와 다른 이에 대응하는 등기 사항과 일치하나 등기원이 다른 경우 즉 증여를 매매를 했다. 증여를 매매로 그죠. 증여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 등기 원인을 뭐 하지 말라는 게요. 등기 원인을 뭐예요.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지 말아달라. 이게 기재하지. 증여를 줄 것을 뭐라고 매매를 주지 말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이 형이 뭐예요? 동생이 하도 뭐예요? 장가도 못 가고 그래서 자 장가 보내려고 강남에 40억짜리 아파트를 줬다는 게 형이 준 거 맞죠? 자 증여로 해야 되는데 다만 매매를 준 거예요. 안 걸리면 되는데 이게 걸리게 되면 이 형은 뭐예요? 3년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 취하고 증여를 매매를 했으니까 증여세도 이제 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누가 준 게 맞으니까 형이 동생한테 준 건 맞으니까 이 등기도 뭐로 보겠다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겠다 그런 얘기 하여튼 증여 매매 유효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여튼 그래서 요렇게 기본 판례적인 태도 있죠? 요거라도 이제 외워야 됩니다. 무대가 사익감으로 외우지 않습니까? 무대가 사익감으로 실체적 유효하다 무대가 사익감으로 실체적 유효하다가 자, 중간세납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효. 증여 매매 유효.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 부합되면. 자, 그렇게, 요거 판례 얘기니까 그렇게 보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 효력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자, 효력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